안녕하세요. 한문철TV와 한블리 방송을 시청하면서 사주 경계와 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퇴근길 앞에 비상등을 켠 버스가 있었고요. 앞쪽을 경계하며 버스를 지나치면서 빵 하는 순간 여지없이 버스 앞쪽에는 길을 건너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빵을 하지 않았다든가 보행자가 뛰어서 나왔더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무단횡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앞쪽이나 사이에서 길을 건너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한문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앞쪽이 수상하면 사주 경계와 빵은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빵. 근데 빵은요?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브레이크와 함께라는 거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50도로네요. 근데 지금 00시 41분, 12시 41분 사람도 없고 속도는 좀 빠르네요. 66으로 가고 계시네요. 버스가 있네. 버스. 빵. 빵 하셨는데 소리는 이제 묻혔네요. 빵 하셨는데. 다시. 저 버스가 있어. 혹시 뭐 했을지 모르니까? 빵! 빵! 예, 빵 소리 들렸어요. 예. 근데 이럴 때는요. 저기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네요. 버스 앞에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속도를 좀더 줄이셨어야 돼요. 네, 속도를 줄이셨네요. 예, 버스 앞으로. 버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횡단보도. 버스가 저 횡단보도 지나가서 서야지. 에이, 버스가 여기 있으면 돼. 버스가 저 앞으로 가서 사람은 버스 뒤로 이렇게 왔어야지. 에이, 저 버스 잘못했다. 근데 이분이 혹시에 비해서 빵, 예, 빵 하시네요. 예. 근데 요 빵은 브레이크와 함께 저런 곳에서는 버스 앞으로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내 시야가 이만큼이 다 확보돼야 됩니다. 이만큼. 근데 버스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그럼 여기서는 멈췄다 간다는 마음으로 빵만 갖고 부족해요. 저 사람이 빵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빵 소리 나더라도 귀에다 뭐 꽂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저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예, 요새 그 이어폰. 네, 또그 그러면 못 듣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소리 자 멈췄다 간다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시야 확보된 다음에 예. 빵, 예, 빵 갖고 빵으로서는 앞으로는 빵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예, 지금 이분이 사주 경계한 게빵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속도를 더 줄이시고 멈췄다 간다는 마음으로. 특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건 없건 섰다 가도록 돼 있잖아요. 아이, 어린이가 밤 12시 41분에 뭐 비행 어린이도 아니고 누가 있겠어? 아니야. 예, 무조건 섰다 가라고 돼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됐어. 혹시 몰라요, 혹시요. 네, 지금도 잘하셨는데요. 다음엔 조금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예.